스누트가 라이트 20강 4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빈칸인데 이게 그 연결사 문제네, 연결사 문제. 그래서 연결사 문제는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연결사, 이제 문장 넣기, 순서 대비를 해야 되겠지. 근데 일단은 순서보다는 문장 넣기가 좀 더 좋지 않겠나,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 단락의 전체적인 흐름은 먼저 배경 설정을 했다. 어떤 습관에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장점을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제 습관이 주는 어떤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. 그 문제점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배경 부분이다.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 제시를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아래쪽에서 던지고 있는 그런 단락 구조라고 하겠다. 그래서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놨고, 자, 이 부분은 일단 우리 빈칸 대비를 해야 되겠지. 자, 그럼 들어가 보자. 일상은 are beneficial, 이롭습니다. 자, because, 왜냐하면 그 일상이 허락하기 때문에, 오형식이지? 우리가 어떤 것들을 끝내도록 허락하기 때문에, 뭐, 많은 생각 없이, 너무 많은 생각 없이,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좀 더 편안하게 어떤 것들을 행하게 허락하기 때문에 이롭다는 거야. 자, 그 이로인 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들어가겠지? 그래서 만약 매일 아침 네가 다시 배워야 한다면 어떻게 스스로 옷 입는지 또는 어떻게 너의 아침을 요리하는지를 매일 아침 이렇게 배워야 한다면 You'd never make it. 너는 결코 직장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. 제 시간에. 그치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습관이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있다. 그러면서 바로 이제 습관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. However이 돼야 되겠지? However. 하지만 routines, 그 일상이 can be harmful, 해로울 수 있습니다. 자, 부사절이지? 만약 그 일상이 prevent A from B네? 막는다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을? 어떤 신선한 관점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다면, 방해한다면 그 일상이 해로울 수 있다는 거야. 그리고 그 일상은 most dangerous, 가장 위험해.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거야. 언제? We are least conscious of. least니까 이제 부정이지.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할 때 뭐를? 그 정도를. 해놓고 정도 밑에 관계대명사 들어갔다.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. 그런데 어느 정도? 우리의 어떤 인식 그리고 인지가 그 일상에 의해 이끌어지게 되는 그 정도를 의식하지 못할 때 위험하다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인지가 이 습관에 의해서 이제 이끌어질 거 아니야. 근데 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 습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습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간다. 때때로 우리의 습관은 become so integral. 너무나 통합되어집니다. 우리의 사고에. 자, 뭐 할 정도로? We fail. 실패할 정도로. 그것들을 습관으로 확인하는데 실패할 정도로. 그리고 대신 그것들을 어떤 것들이 행해지는 방식, 그 방식으로 고려할 정도로 너무나 우리 사고에 통합되게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이게 습관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삶과 이제 우리 사고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게 습관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지. 그것은 원래 어떤 것들이 행해지는 방식이다.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.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야.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딱 나오잖니. 따라서. 4번이 답이겠네. 따라서. We need an occasional shock. 우리는 이따금씩 충격이 필요합니다. 뭐 하기 위해서? To shake us out of our mental patterns. 우리를 out of는 from이지.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패턴으로부터 좀 털어내기 위해서. 응? 이 우리의 정신적 패턴 이게 뭘 가리키는 거야? 바로 습관이지. 그러니까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털어낸다. 그러니까 습관에 얽매이는 것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따금씩 충격이 필요하다는 거야. 이게 바로 해결책이고 이게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충격을 a whack on the side of the head, 그 머리 옆면의 강타라고 부른다는 거야. 그리고 그것은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뭐를? 오형식이야. 우리가 질문을 하도록, 어떤 질문? 우리를 새로운 대답으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질문을 하도록 자극한다라는 것.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. 그렇게 뭐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고 일단 문장 넣기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연결사를 이용한 이 부분에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빈칸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We need an occasional shock. 이 부분도 뭐 괜찮지만은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. 그것이 자극할 수 있다.
새로운 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질문을 하도록 이런 부분, 이 부분이 조금 더 빈칸에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